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더 상승 직독직해 리뷰 테스트 2 2-3 들어갑니다. 자, 4는 기간의 대체사죠. 4는 여기서는 동안. 그래서 past는 지난. 자, decade가 20년 동안. decade가 10년이에요. 자, 한국이죠. 그냥 한국은 has been recognized, 현재 완료의 수동형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다 아니고 되어져 왔다요. 인정되었다. 자, 인정되어져 왔는데 as는 자격의 로서겠죠. 자, one of the 뒤에 최상급 썼어요. 최상급. 자, top competitors에 복수명사 들어갔죠. 경쟁자들 중에 한 명으로서. 자, in sports of archery. archery는 양궁. 자, in adult so에서는 많이 봤을 거야. 넘어갈게요. 동사 원형. 자, 그러면 하기 위해서죠. maintain, 유지하기 위해. 자, its position이란 말은 한국의 위치예요. 위치란 말 아까 탑이죠. 여기서 어떤 위치?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 내셔널 아르처리 팀은 양궁 국가대표팀 은 has adopted, 채택해오고 있다. 현재 완료 계속적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adopt는 채택하다. 아, 채택 아니고 아유, 발음이 좀 꼬였어요. 채택해오고 있어.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을. 자, method가 주어죠. 자, known as PP로 씁니다. 자, 알려진이죠. 자, 그러면 simulation training이라고 알려진. 자, simulation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가상 이란 뜻이에요. 가상에서 모의 프로그램으로 의역해도 돼요. 가상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자, 이 수단은 has been 또 employed,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죠. employed는 해서 고용하다가 아니고 사용되다. 사용되어져 왔어. 자, to help는 to 부정사 당연히 부사용법이겠죠. 목적으로 돕기 위하여. 자, 댐은 양궁 대표팀을. 자, help 준사역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썼고 to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get in top shape 하도록. 그럼 최고의 원래 shape이 형태란 뜻이죠. 형태라고 그냥 해석하셔도 되고, shape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get in shape이 건강해지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확인을 하고 상태라고 뭐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for upcoming은 다가오는 올림픽 경기를 위하여. 자, is은 여기서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이것은 뭐예요? 아까 simulation training이라고 잡아야 되겠죠. 이 모의 프로그램은 allows 단수. 자, 목적어가 자, to 동사 원형 하도록 어떻게 해줘? allow 허락해줘요. athlete는 운동선수들이 자, experience 경험하도록. 자, 상황인데 like에서는 전치사예요. 뭐뭐가 같은이죠. the once에서 s가 들어간 것은 situations 대신에 쓴 대명사예요. 부정대명사가 우선 상황들. 자, 상황들인데 여기서 they will encounter in Olympics에서 사실상 여기서 대시 생략된 구조죠. 자, 어떤 상황들이냐면 they는 양궁 선수들이 will 동사 원형 encounter 할. encounter는 뭐냐면은 마주치게 될. 자, in Olympic 되는 마주치게 될 올림픽에서. 자, fake는 가짜 관중들. 관중들이 반중도. 자, 가짜 관중들. 자, 들과. 자, 그리고 자, recorded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기록되어진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뭐냐면은 녹음되어진. 얘는 좀 이상하네요. 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crowd가 관중, 소음들이.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첫 번째는 fake audience가 주어 1번이에요. 자, 그다음 and 뒤에 recorded noise가 주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r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 주의하시고. 자, are used는 수동이죠. 사용되어지는데 for realism. realism 현실주의. 현실주의인데 뭐 realism이죠. 여기서는 진짜를 같이 하기 위해서. 자, 한국의 archers는 양궁 선수들은 say 말해. that은 접속사겠죠. 자, the simulation training 아까 모의 훈련 프로그램의 method까지네요. method는 방법. 이 is proving 하는 중이야. 그러면은 증명 하는데 자, to be 여기 주의하시고 prove to be 수고적으로 잘 쓰여요. 자, great help. 그래서 비동사 뒤에 이번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명사로 썼어요. 돕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증명해. 자, 그리고 뒤에부터는 뒤에 정리 좀 하고 뒤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y가 말하는 건 한국 야구 선수들이죠. 야구 선수들은 are confident는 자부심이 있다. 자, 자부심인데 is 말하는 건 뭐야? 아까 simulation training 말해요. 여기서는 이 모의 프로그램이 will 조동사 동사원형. 자, 도와줄 것이라고 them도 이 선수들이 또 help 준사 동사 동사원형 to 생략 구조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improve는 개선시키는 걸. 자, 그들의 performance는 수행을. 자, in various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수행한다고 굳게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알파고 선생님의 주제 정리를 듣고, 아니, 답을 안 봤네 우리. 그래서 답은 이거죠. 자, 한국 양궁 대표팀의 realistic한 real 훈련 프로그램, 이게 주제가 되고. 자, 알파고 선생님. 모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양궁팀의 뛰어난 역량.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